예, 천마산 맨발 걷기 산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천마산 중턱에 와서 맨발 걷기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지금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 또한 너무도 맑습니다. 가을 하늘은 더 높고 맑은 것이 특색인데, 오늘따라 가을 하늘이 너무도 맑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는 그러한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떼서 공장 가동률을 그동안 중국에서는 높였는데, 지금은 공장이 많이 폐쇄가 되어 줄도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미세먼지와 공장의 굴뚝 연기 등이 한반도로 날라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한반도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산행은 누구나가 걸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바닥이 축축해서 습기가 높지만, 이럴 때에 맨발 걷기를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전자가 빠르게 몸속으로 전류가 흘러서 몸에 있는 양전자와 결합을 하여 세포나 근육이나 뼈, 뇌신경이나 이런 곳에 도달하여 음전자 에너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큰 효과의 작용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산행은 언제, 어느 시간에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소중한 일일 것이며, 질병을 앓았던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맨발 걷기와 병원에서 치료와 병행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한다면 아마도 병이 빨리 완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비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둘레길은 돌돌이 오밀조밀하게 땅에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이 돌을 지압하면 지압 쇼크가 온몸으로 전달되어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근육, 뼈,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스스로 몸의 반응이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며 맑은 산소를 마심으로써 인하여 뇌의 안에와 온몸에 맑은 산소를 통해서 몸이 재활된다는 그러한 과학적, 의학적 이론을 주장해 봅니다. 어제 이렇게 비가 왔고 지금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비추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 이유는 습한 공기와 따스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느껴지는 그러한 바람일 것입니다. 너무도 시원합니다. 그리고 상쾌합니다. 가슴에다 맑은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너무도 신선하고 맑은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시니까 폐가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과 천마산 맨발 걷기 황토 운동센터가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방문하셔서 직접 맨발을 걷고 황토길을 걸어보고 천마산 둘레길을 걸어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건강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을이 따사로운 햇살이 나무 숲을 햇살이 뚫고 들어와서 아주 맑고 청량합니다. 이렇게 청량하고 맑은 곳에서 맨발 걷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요즘 뭐 적극적으로 맨발 걷기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신체적 변화가 좋은 점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아,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뭐고 전부 다 지금 다운되고 있어서. 아, 그러면 계속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다니시면 아마 몸의 변화가 느끼실 겁니다. 누워서 와상 되는 예, 계속 움직이시면 좋아질 겁니다. 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뭐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맨발 걷기 운동을 선택을 해서 자신의 질병을 완쾌하고 자신의 질병을 갖다 완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건강의 진단을 병원에서 진단을 통하여 자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소견을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진단이나 소견서를 가지고 자신에 맞는 맨발 걷기 운동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맨발 걷기 운동을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할수 있는 새마을 운동처럼 불같이 많은 국민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한다면 건강이 좋아져서 국민 건강 보험료가 아무래도 많이 축적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건강함으로써 나라의 국고가 손실되지 않고 나라가 건강한 복지 국가로 이룩하는데 한 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가을이라 방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잠시 깜빡하고 걷다가
가시를 밟아서 아니면 가시를 발로 차서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맨발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항상 정신을 집중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비가 내렸지만 날씨가 쾌청하고 햇살이 잘 비추어 주어서 숲 공간 공간에 햇볕이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맑고 쾌청한 날씨에 천마산 맨발 걷기 산행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건강을 치유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지켜간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자기 신체 변화를 잘 살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더욱더 매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 둘레길은 너무도 차르기라 미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미끄럽지만 이 차르기를 밟으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의 행복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촉이 너무 좋아서 맨발 걷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24시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오픈되어 있으므로 누구나가 남녀노소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접근하여 맨발을 걷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며 맨발 걷기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용기를 내어서 가까운 송파구 마천동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와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을 걸어 운동을 하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스스로 좋아진다는 것을 몸을 통해서 아니면 정신적인 느낌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센터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누구나가 항상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을 따사로운 햇살과 더불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의원님. 따사로운 햇살과 더불어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서 즐거운 일요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자연과 나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